모셔봤는데요. 우리 시장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막 오는데 시장님이 가시면 신앙송 하나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시를 하나 이렇게 줬어요. 그게 뭐냐면 기형도 시인 아세요? 네. 예. 광명이 낳은 대표적인 천재 시인이죠. 기형도 시인의 엄마 걱정이라는 시를 하나 낭송해 드릴 건데요. 하기 전에 오늘 일일 명예 시장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일일 명예 시장을 하는데 하루 종일 저와 함께 시장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 명예 시장님의 눈으로 광명시장 전체를 보시고 또 조언도 해주시고 또 전문도 해주시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오늘 일일 명예 시장님은 구본영 선생님이신데 정부 산하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퇴직하셔서 목동에 사시다가 10년 전에 광명으로 오셨어요. 근데 광명이 너무너무 좋으시대요. 그동안 이제 다른 기업에서 대표도 하셨고 광명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세요. 활동가처럼 활동하시는데 우리 명예 구본영 명예시장님의 어르신들 위한 축사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네, 구본영 광명시 1일 명예시장님 축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구본영입니다. 시장님이 소개한 대로 올해 만으로 70이 됐습니다. 예, 광명에 환갑 때 들어와서 이제 70이 된 거죠. 제가 광명에 살아보니까 제일 좋은 점이 노인들 살기에 제일 좋다고 느꼈습니다. 왜냐면요, 자연이 너무 가까이 있어요. 잠깐만 움직여도 산과 들을 쉽게 만날 수 있고요. 옆에 안양천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더 좋은 것이 시청에서 시정을 노인들한테 딱 맞춰서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요, 어디 가도 이래 노인복지관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을 자주 많이 활용하시면은 이용하시면은 100세 충분히 사십니다.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할 일이 뭐냐면요, 건강을 챙기셔야 되거든요. 건강 챙기시는 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걸어 다니셔야 돼요. 시청에서 버스비 주신다고 버스 많이 타시면 안 좋습니다. 웬만하면 걸어 다니세요. 그리고 식사를 줄이시면 안 돼요. 이제 이런 넘으시면 식사는 내 몸에 당기는 만큼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병을 이겨낼 수가 있답니다. 저희 집안에 대부분이 다 의사세요. 제 혼자 이제 공대를 나왔는데 그게 이제 다들 이제 좀 배가 좀 나오신 분이 병에 걸려도 잘 나으신답니다. 저같이 홀쭉한 사람은 별로 안 좋대요. 그래서 가면은 저희 집안에서는 배 좀 나오게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죠? 거꾸로예요. 꼭 100세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배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내 눈에 오지. 아침에도 1시간 뛰고 왔는데 배가 안 들어가요.